23년 전 빨갱이 가족이라는 손가락질에도 굴하지 않고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유족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지하 12m 깊이의 땅을 파헤쳤습니다. 수습된 유해는 총 153구. 그러나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화장터에도 가봤는데 그냥 화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임자 없는, 이게 다 임자 없는 그런 적이니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화장도 못했지.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DNA 검사에도 이 두 걸 성한 것만 했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거 하는 것도 뭐 200만 원씩 하나 하는데 들어간다는 돈이 어디 있어요. 못하죠. 빛을 본 유골들은 안치될 곳을 찾지 못해 서울대병원 창고에 보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 땅을 매입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하죠. 근데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보훈단체나. 가장 큰 걸림돌은 보수단체와 가해자 측. 금정굴 사건의 피해자는 부역자들이기 때문에 민간인 학살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정굴에 죽었다는 사람들은 전부 부역자입니다. 양민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말 어떡하다가 옥석을 제대로 운간 못해가지고 양민도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덮어놓고 양민 학살이다. 왜 이거 방송 언론 매체에서 이걸 그대로 받아주느냐. 아주 크게 불만입니다. 당시 경찰을 도왔던 태극단은 발굴 현장 보존은 물론 합동 위령비 건립에도 반대해왔습니다. 이들은 왜 금정굴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 사건 당시 태극단으로 활동한 분들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대의 학생들을 주축으로 조직된 민간치안대 태극단. 이무용 사장이 식구가 아홉 식구야.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김포 사람이야. 6.25 전쟁이 턱 나서 고향경찰서에 근무할 때 그러니까 저희 집에 연락도 못하고 그냥 후퇴해버렸어. 그때 들어와 보니까 아홉 식구 다 죽었어. 인민군 아이들이 견먹이, 견먹는 애까지 죽이고 갔어. 깜짝깜짝 확 뒤집혔지. 부역 혐의자 총살은 경찰 서장 지시였고 자신들은 호송을 도왔다고 합니다. 산 계곡에다가 혀 앉혀놓는 거야. 고위가 바로 금정굴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 경찰이 먼저 올라가서 조금 이따 드라랑 퉁퉁하는데 그러니 태극단 지시하는 거지. 다섯 명씩 데리고 올라오라 이제야. 그러니까 우리는 경찰 지 민간인 때문에 경찰 지시 받아야 될 거야. 금정굴에서 살해된 이들은 부역자, 즉 좌익 분자이기 때문에 처형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역자를 어떻게 그렇게 성역화를 해요? 그거는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정의 어긋나죠. 태극단의 주장은 사실일까?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금정굴 사건 희생자 가운데 일부 부역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무고한 지역 주민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살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은폐된 점도 확인됐습니다.